특별 새벽 기도에 함께 왔던 우리 어린이들, 학생들, 청년들 참 고맙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제 새롭게 속회 예배를 시작하는데 속회로 모이기에 힘쓰시고 또 속회에서 서로 은혜를 나누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또 힘을 얻는 모든 속도원들,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삶이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정말 믿음 없이는 못 사는 삶의 순간들이 많습니다. 세상은 악한 영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 성도들을, 믿음의 사람들을 넘어뜨리기 때문에 늘 우리의 삶에 염려도 많고 근심도 많고 또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되는 듯 하지만 안될 때도 있고 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온 말씀 또 설교 제목처럼 우리는 상한 갈대고 꺼져가는 등불과 같기 때문에 늘 갈대처럼 흔들리고 또 상처를 받습니다. 또 꺼져가는 등불처럼 꺼질 듯할 때가 많습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 얻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기도하면서 우리 삶의 소망 되실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리까? 어떻게 나아가리까? 하나님 힘 주소서. 그래서 우리 삶에 극적으로 역사하시고 힘 주시고 역전승의 인생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신 주님 의지하고 오늘도 기도하시고 새 힘얻는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보면 우리의 인생에 대해 너희는 누구인가에 대한 정확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3절에서 너희는 상한 갈대다. 꺼져가는 등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표현하고 계실까요? 인간은 그만큼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상한 갈대처럼 늘 상처나 있고 또 꺾일 듯 하면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꺼져가는 등불처럼 꺼질 듯 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북에서 남을 관통하면서 흐르는 그 강이 하나 있는데 요단강입니다. 요단강변에는 넓은 갈대밭이 있습니다. 갈대라고 하는 것은 습기 있는 곳에 어디서든지 자라나는 그런 식물입니다. 이스라엘 유대 땅 도처에도 많은 것이 이제 갈대죠. 갈대는 바람에 잘 꺾입니다. 바람이 불거나 물결이 치면 꺾어져 상처를 받는, 그래서 성경은 상한 갈대라 표현하였습니다. 또한 이 짐승들이 지나가면, 짐승에 스치면, 지나가는 그 무엇인가 스치면 바로 상처받는 것이 이 갈대입니다. 그런데 이 연약한 갈대에 성경은 바로 너희가 연약한 갈대 같다, 상한 갈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연약한 상한 갈대 같은 존재라는 것에 인간을 비유한 것입니다. 참 정확한 비유 같아요. 갈대가 꺾이기 쉽고 상처 나기 쉬운 것처럼 우리도 오늘 건강한 듯 기뻐하며 살다가 무언가 탁 찍히면 상처받고 또이 종이도요, 저게 이 책보다가 탁 하면 상처 나서 상처도 하고, 어떤 분들은 지나가다가 이 식탁의 다리에 또그 침대 다리에 툭 차고 막 발가락 부러져가지고 또 이게 기부수도 하고, 이런 게 연약한 갈대 같은 깨지기 쉬운 인간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보다 더잘 깨지는 게 인간의 마음입니다. 작은 일에도 상처받고 낙심하는 게 인간의 마음이죠. 사람의 말 때문에 상처받고 경제적으로 압박해 올때또 상처받고 건강이 좀 위태로운 것 같으면 미리 짐작하면서 스트레스 받고 낙심해 버리는 것이 인간입니다. 갈대가 바람이 불거나 물결이 치면 꺾여지듯 상처 나듯 말입니다. 인간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난해까지 뭐 여전히 지금도 진행 중에 있지만
지난 3, 4년을 계속해온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감염되고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모릅니다. 인간은 강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쉽게 쓰러지는 상한 갈대 같은 존재입니다. 약한 것이죠. 사실 우리 마음을 열어볼 수 없어서 그렇지, 마음을 열어볼 수 있다면 누구나 그 마음속에 그 상처와 아픔, 슬픔, 탄식, 절망, 좌절 속에 살고 있을 것입니다. 험악한 인생, 광야와 같은 인생에서 정말 말 그대로 상한 갈대, 상처난 갈대처럼 바람에 흔들리고 꺾여지는 상한 갈대 같은 존재가 우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신다. 사실 세상은 상한 갈대에 관심이 없습니다. 쓸모 없어지면 버려지는 것이 세상의 인간 사회입니다. 아무리 높은 연봉을 갖고 운동을 아주 멋있게 했던 프로 선수도 이제 다쳐서 꽤 이제 운동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쉽게 버려지는 것이 그런 인간인 것입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탕자가 유산을 받아서 돈이 많을 때 그의 주변에 같이 놀자는 친구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돈이 많으면 뭐합니까? 탕진하면 끝인데 다 탕진해서 돈이 없으니까 친구들이 다 떠났습니다. 더 이상 그는 그 친구들에게 중요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야말로 상한 갈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다 버리고 떠났습니다. 꺾일 것 같은 인생이 되었습니다. 등불도 그렇습니다. 꺼져가는 등불 얼마나 약합니까? 쉽게 바람이 불면 후 하면 꺼지는 게 등불인 것이죠. 전기불과 다르지 않습니까? 저 태양과 다르지 않습니까? 조금만 바람이 불면 언제 꺼질지 모르는 게 등불입니다. 사람이 그렇습니다. 꺼져가는 등불 같기 때문에 늘 위태위태한 것이 인간입니다. 사실 우리 자신도 보고 또 자녀들을 보고 가족들을 보고 누군가를 보면 참 위태위태한 것이 인생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은 이런 상한 갈대 같은 사람, 막 꺼져가는 등불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을 꺼버리거나 꺾어버리지 않으신다고, 포기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바로 나를 사랑하신다. 내 삶에 찾아오셔서 내 삶의 고통을, 아픔을, 괴로움을, 우리 인생이 파멸해 가는 것들을 하나님은 다 바꾸셔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실 것이다.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전으로 달려오는 것입니다. 세상은, 심지어 사람은 다 우리를 버릴 수 있어도 하나님만은 버리지 않으신다. 세상은, 사람은 다 우리를 포기할 수 있어도 하나님만은 포기하지 않으신다. 이것을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주님 주시는 힘으로, 주님 주시는 은혜로, 주님이 붙잡아 주시는 그 힘으로 살겠다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더 열심히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내 힘으로 좀 살아봤는데 내 힘으로 살아지지가 않습니다. 살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정말 이제는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나님 믿겠습니다. 하나님 꽉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 붙잡아 주세요. 이것이 진짜 믿음으로 사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매일 매일 오늘도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내 힘으로 우리가 사는 것 같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지켜주시지 않으면 언제 넘어질지 모르는 게 인생입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사는 것 같이 살다가 돌아보면 아,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주고 계시는구나, 지켜주고 계시는구나, 이끄시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붙들고 계셨어, 하나님 인도하고 계셨어, 지켜주고 계셨어.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상한 갈 때 버리지 아니하신다.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아니하신다. 기독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 많지 아니하고 능한 자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 많지 아니하도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난 너무 부족해,